뭐 하는 거야 이게? 요즘 같은 세상에 글씨를 쓸 일이 별로 없으니까 되게 어색하다. 자기소개 먼저 해주세요. 안녕하세요. 저는 배우 배유라입니다. 반갑습니다. 저희가 프리제인 배우들을 많이 소개를 많이 못한 것 같아요. 그래요? 새롭게 준비한 코너가 있거든요. 뭡니까? 바로 프리제인 컴퍼니 PR 고사예요. 알겠습니다. 너네들이 더 신났네요. 맞습니다. 예. 아 이거 나 이름도 생년월일까지? 네. 아 나이 많이 먹었다. 영문 이름? 영어니까 이름부터? 브레이킹. 직장과 직업? 솔직히 취미? 운동인데 아 요즘 코로나 때문에 운동을 제대로 못하네요. 아. 그래서 오늘 운동복으로 입고 오신 거예요? 아 끝나고 등산 가야 돼요. 아. 밑에 찍지 마세요. 신발 사이즈? 이거 뭐 쓰면 뭐 줘요? 신발을? 왜 이거는 굳이 뭐 하려고? 인스타 아이디를 쓰면 되나요? 콤플렉스? 그거 없어. 멋진 사람 본받고 싶네요. 없습니다. 수지의 아이돌. 그런 말 하지. 요즘 저희 TikTok까지 불러요. 수지의 아이돌이. 나의 매력? 매력? 제 매력이 뭡니까? 저희 홍보팀이 다 말을 하는 게 네. 실물이 너무 멋있다고 했어요. 오늘도 너무 잘생겼어요. 진짜 근데 실물이 너무 잘생겼다. 실물을 봐야 한다. 실물을 봐야 한다. 좋아하는 색? 아, 저 연보라입니다. 이런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다. 저는 항상 어딘가에 있었던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. 그렇게 써도 되죠? 네. 어때요? 약간 도깨비장이라 그랬어요, 저. 갖고 싶은 거? 특정적일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의 마음을 좀 갖고 싶네요. 꼭 하고 싶은 일? 꼭 하고 싶은 일? 조금 아직은 막 마음의 그러니까 이거는 마음의 여유에서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좀 마음의 여유가 더 생기면 기부를 하고 싶어요. 근데 아직은 제가 물론 기부할 수 있지만 근데 마음의 여유라는 게 어디에 뭐 매달 만 원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좀 그런 거 해보고 싶어요. 진짜. 나 아직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. 이 드라마 영화처럼 살고 싶다. 얼마 전에 화양연화를 봤는데 근데 그거는 약간 불륜이란 말이야. 영화는 좋았는데 그렇게 살고 싶진 않고 예전에 봤던 영화 내 사랑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진짜 사랑 같은 영화였어요. 그거 한번 보세요 여러분도. 좋은 영화. 자신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말을 적어본다면 잘하고 있어. 잘하고 있어. 하나, 둘, 셋. 유명한 잘하고 있어. 잘하고 있어. 잘하고 있어. 뭐 여기 치료하는데? 뭐 여기 연극 치료하는데? 어? 이제 뭐 하는 거야 이게? 배우. 평생 해야지. 그리고 우리 평생 해야 되는 게 또 뭐 있죠? 사랑이죠 사랑. 사랑을 평생 해야죠. 사랑하면 우리가 또 뭐가 생각나죠? 믿음이죠, 믿음. 믿음이 없으면 안 됩니다. 신앙가도 맞죠? 믿음. 나 36. 호랑이띠. 호랑이. 내일이 또 호랑이입니다. 드디어. 내년에는 우리 스토리제이 모두 다 잘 됐으면 좋겠고, 더. 전 또 약간 그래도 끈기가 있습니다. 끈기 있고, 끈기 하면 또 이제. 박지성, 은기성 박지성. 월드컵. 언젠간 우승! 또 저는 또 가족이 없으면 안 되죠. 가족은 친구 같은 친구. 태근이 형? 배운데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. 너무 찡찡돼서. 아니, 거짓말이야, 쟤는. 근데 이거를 제일 많이 생각하죠. 연기. 술도 좋아하다 보니까 건강을 좀 많이 생각하게 되더라고요. 건강.
또 자꾸 그걸 보게 되더라고. 코로나 확진자 수를 자꾸. 코로나 종식. 자, 둘 중 하나만 고르시오. 여름, 겨울, 겨울. 집, 밥. 아, 고민이네. 밥. 짜장. 반민초. 산. 산이라기보다 계곡입니다, 저는. 산, 등산을 그렇게 좋아하는 건 아닌데. 가자고 가자고 해서 가는 겁니다. 액션 로맨스. 아, 전 로맨스죠. 댄스 발라드. 남자 발라드죠. 우먹 찍먹 찍먹. 전화 메시지 메시지. 휴양지 관광지. 쉬는 게 낫죠. 맥도날드 서브웨이 맥도날드입니다. 산책 드라이브 산책. 원래 저 갤파였는데 한 몇 년 전부터 아파로 바뀌었어요. 아이파로. 우정 사랑. 아휴, 그래도 사랑이죠. 자, 이제 마지막. 글쎄요, 자기관리 그렇게 뭐 잘한다고 자부할 순 없어서 60. 아, 좀 모든 일에 그래도 한 90까지는 그냥 뭐 더럽진 않은 정도? 유머? 저 유머 있습니까? 당연하죠. 원서가 나 웃기니? 응. 그래, 좋아. 그럼 80까지 할게요. 그 나름대로 계획성 있게 하려고 노력하는 편이라 60. 애정품. 근데 이거는 전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상대방이 어떻게. 내가 내 기준? 많이 하나? 전 좀 하는 편인 것 같아요. 한 그래도 70? 너무 나단이죠. 80. 아, 눈물이 많아요. 80. 그렇게 막 자유롭지는 않은 것 같아요. 행동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얼마나 자유롭던데. 60? 공감? 아, 전 공감 능력이 굉장히 좋습니다. 90. 희망을 성과해야 된다면? 나는 항상 좋아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다. 재밌게 보셨을지 모르겠지만, 예, 그래도 열심히 친구들이 준비한 거 제가 또 성심성의껏 열심히 해봤습니다. 예, 코로나 항상 조심하시고 건강 챙기시고 지금까지 비열함이었습니다.